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몽규 회장님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본 의원이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깊숙하게 실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12년간 재임하신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의 대한축구협회 사유화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실제 HDC가 축구협회 기여하고 있는 바는 맞다. 임직원을 일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물에 있어서 1차 결과물에 왜어그 국가대표 그 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아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명의도 아닌 HDC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물이 답신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왜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재 질문에 회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앞서 질의하신 박정화 의원님의 질의에도 네이밍을 위한 어떤 가칭이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제안이 결과물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여러 가지 결과. 여러 가지 가칭 뭐 제안이 왔다. 그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아니, 것뭐 여러 같은데요. 가지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그 네이밍 라이트를 그 스테디움에 붙일 네이밍 라이트를 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거를 뭐 예. 저희가 사거나 그거를 자, 갖고 할 수가 오전에 없죠.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서 저희 위원 전원에게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직접 펜으로 써서 주셨어요. 뭐 대단히 성의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꼼꼼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내용의 요지는 축구협회 예산, 그리고 지금 이 축구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선 77억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맞습니까? 뭐 그렇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차입도 본인이 직접 하셨고,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천안센터 건립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것도 본인 취지, 그 업적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데 이거 피파 회원사들이, 그 회원국들이 매년 그 피파에 그 납입하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잘하셔서 주는 돈이 아니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휘바한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좋습니다. 드리고 거기에 자, 잘 맞춰서. 다음 질문을 또 드릴게요. 분명히 회장님께서는 HDC의 HDC 아레나라고 온 것이 네이밍 라이츠용 가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2020년 3월에 공모를 띄울 때 분명 뭐라고 써 있습니까? National Football Center. NFC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쵸? HDC라고 올 하등의 이유가 없죠. 회장님께서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주신 이런 편지나 이런 것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나는 12년 동안 이곳에서 재임하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우리 회사 임직원까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국가 세금이 몇백억씩 들어가는 한해 체육계 공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반 대기업 회사에게 체육계 공조직의 모든 실무가 아무 가림막 없이 노출되고 또그 실무에 깊이 관여한다는 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저희가 거기서 뭐 사익을 취한다든지 뭐 그러면 사익을 취하고 안 취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계 공조직이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대기업에 의해서 실무와 그 내부의 모든 정부가 관여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죠? 국가 세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 그걸 다음 자료 잘 보여주실래요? 이용하도록 그 공모나 이런 관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착공된 이후에 계속 공사되고 있죠. 이곳의 현장 소장이 지금 HDC의 전현 직원들입니다. 현장 소장은 건설업법상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장을 대리하는 현장 대리인이죠?
현장 소장은 동부건설인데 아, 현대산업개발 출신이죠. 자, 보십시오. 아니, 2022년 10월 HDC 사직 직후에 진 모모 씨가 천안 NFC 건립 현장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 HDC 소속의 직원이 파견 계약으로 회장님, 자,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각까지 모든 관계, 지금 자재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까지 다 HDC가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주 계약자는요,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고요. 현장 소장이 HDC 파견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HDC가 이렇게 축구협회 그 특히 이 천안센터를 건립하는데 깊숙하게 실무와 모든 뭐 재정 여건과 이런 정부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 저는 몰랐고요. 이번 감사 결과로 뭐 이런 문제는 다 발견... 추가를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장을 대리하는 현장 대리인인 현장 소장이 현재 HDC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대기업에서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을 사주처럼 회장님 주머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조직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오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만일 이 부분을 누락하셨다면 샅샅이 감사하셔서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학원 간에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아까 그 네이밍 라이츠부터 비롯해서 왜 이렇게 HDC의 많은 관계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공사 감독까지 하고 있는지를 문체부에 낱낱이 소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동안 저희들이 이 감독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 허점이 많았던 점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